아, 개구리 전문 농장 알량 농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히 충격적인 비주얼의 개구리가 태어나서 데려와 봤는데요.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 아시겠나요? 다리가 6개인 우리 딸기 개구리가 태어났어요. 제가 지금 개구리 농장을 하면서 수많은 개구리들을 부화시키고 키워냈는데, 이런 일은 또 처음 봅니다. 자, 놀라지 마세요. 충격적 비주얼. 다리가 6개입니다. 징그러!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아, 저는 뭐 이제 몇번 봐서 적응이 돼서 징그럽진 않네요. 일단 제가 듣기로는 리베이로이아 흡충이라는 애한테 감염이 되면, 기생충이에요. 아, 이제 비타민 A의 대사산물인 레티노산 농도를 급격하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다리 개수가 많아지게끔, 기형으로 자라게끔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얘를 봤을 때 얘도 리베이로이아 흡충에 감염이 된 건가 하고 의심을 했는데, 생각해보면 이상하잖아요. 얘는 당연히 인공 사육 시설에서 번식이 된 개체예요. 얘 부모도 인공 시설. 얘 위로 13대는 인공 시설 안에서 무균 사육으로 깨끗하게 키워진 애들인데, 어떻게 한국 땅에서 리베이로이아, 아유, 발음도 힘들어. 리베이로이아 흡충에 감염이 된 개체가 나오겠어요. 제가 볼 때는 흡충에 감염된 건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레티노산이 그 흡충이 레티노산의 분비량을 확 늘려서 이렇게 다리 기형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게 돌연변이적으로 자연적으로 레티노산이 많이 분비가 된 개체인 것 같아요. 흡충에 도움 없이 그냥 돌연변이적 개체로 보이고요. 일단은 제가 몇 가지 좀 얘를 돌보면서 느낀 건데, 일단 두 다리에 제어건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두 다리는 제어를 못합니다. 사실 여섯 다리를 다 제어할 수는 없을 거니, 네 다리로 사는 게다 정상인 생물에게.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개체는 포기를 안 하고 열심히 키울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짐이고 얘도 계속 자세나 이런 게 불편해서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얘를 안락사시키는 게 맞나라는 생각까지 했는데, 그래도 제가 개구리 매니아로서 안락사는 도저히 못 시키겠고, 자, 얘를 이제 축양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끝까지 키워서 얘가 진짜 흡충에 감염 여부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봐야 되고요. 흡충 여부는 사실 있을 순 없지만 혹시라도 흡충 여부를 밝힐 수도 있을 테고요. 흡충은 제가 볼 때인데 절대 아닐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얘로 13대도 최소지, 그 위로 한참 인공사육으로 키워진 애인데 갑자기 얘만 흡충에 감염이 됐다. 말이 안 되죠. 자, 일단 그렇고요. 얘를 축양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먹이도 먹어줄지 모르겠어요. 먹이도 제대로 못 먹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축양을 하다 보면은 그래도 나름 건강하게 키워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쌍두사, 쌍두꺼부긴 들어봤어도, 아, 이건 뭐라 불러야 돼? 육지화? 다리가 6개니까? 아이고, 아우, 비주얼 보세요. 여기 살짝 뼈라 해야 돼? 이런 거? 이런 것도 나올 것 같아요. 일단 다리에 신경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고통도 못 느낄 것 같아요. 신경이나 그런 것도 없을 거고, 제어건은 당연히 없고. 와, 이렇게 보니까 절지동물이나 이렇게 판타지 소설에서나 보던 그런 생물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잡설이 길었네요. 일단은 오늘 영상은 알량 농장에 태어난 돌연변이 개구리, 다리 6개 달린 딸기 개구리 영상이었고요. 종종 얘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얘가 제가 열심히 축양한다고 얘가 잘 따라와 줄수 있을지, 얘가 먹이는 소화할 수 있을지, 자세가 불편하니까 소화 불량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큰 먹이를 먹었을 때. 그런 걱정이 드는데, 뭐 그렇게까지 자세가 불편해 보이진 않아요. 일단은 최대한 축양하면서 종종 소식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고요. 잘 자라줘야죠. 일단은 영식에서 알량 농장은 물러나 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알량 농장이었고요. 영상 재밌게 시청해 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량 농장이었습니다. 뿅.